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중학교 성적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중학교 성적이 여러분 90점 이하라면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 학생이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장담을 하는 게딱두 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해석을 못하면 누구 탓?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 저랑 1년 넘게 넘으면 중학교 성적은 무조건 80점 이하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1년 이상 저랑 공부하면 90점 이하는 거의 불가능한 점수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우리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30점, 40점, 10점짜리들도 솔직히 와요. 그런 애들도 오면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100%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0점 이상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몇 개월? 3개월 후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근처 학교에서는 100%입니다. 작년 중3의 경우 저랑 1년 넘게 공부한 친구들은 최저 점수가 93점이었거든요. 이제 1년 미만의 학생들은 이렇게 85점이요. 그만큼 중학교 시험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비결은 뭘까요? 뭐 다른 학원, 다른 영어 학원에 비하여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형 학원 기준으로 볼때 저희 PT 영어 전문 학원에서 가르치는 공부 양은 일반 대형 학원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그럼 공부 시간은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2시간 이상 별로 강의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매주 하는 것은 선호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가지고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면 길면 2시간. 대신 기초가 없는 학생일수록 이렇게 격일로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점, 20점짜리는 제가 어때요? 80점 또는 90점 정도까지는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이 90점짜리를 제가 100점으로 만드는 능력은 제가 저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점짜리를 80점, 90점짜리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은 영어의 기본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학생들이 오면 기본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중학교 성적은 그런 기본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90점까지는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90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든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능력하고, 즉 영어 선생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90점짜리가 100점을 맞으려면 어째야 돼? 1번,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이가 성실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꾸준히요. 이런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이 기본을 잡아놓고 아이들이 기본이 있으면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 흥미를 가지고 90점까지는 맞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 100점 제 능력 바크 1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네가 그렇게 10점짜리 그렇게 20점짜리를 이렇게 80점, 90점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 대부분의 보통의 영어 학원들은 전부 다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거의 뭐 99.9%가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문법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해석부터 하고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문법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이 아이들에게 기초를 확실히 잡아주게 합니다. 당연히 흥미가 따라옵니다. 주부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흥미는 자연적으로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본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학원에서 시험 대비를 시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요. 단어를 암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본문을 암기시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암기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 본문을 암기를 할 수가 없냐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암기할 수가 없는 애들, 머리가 나쁜 아이들. 아니요. 제가 봤을 땐95% 이상은 대부분 이 문장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기, 보통의 아이들은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암기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이 문장을. 문장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짧아요, 이거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이 짧은 문장을 암기를 못해요. 왜? 그 이유가 뭐다고?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이 문장을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 보통 학생들은,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영어 문장과 이 한국 문장을 무작정 암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해석이 안될 때와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될 때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문장 예문을 내가 세 문장을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이 영어 문장과 이 한글 문장을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기가 될까요? 무작정 암기를 하면? 반면에 저랑 같이 하는 공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문장을 잘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끊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밑에 거. 여기서 아마 우리 친구들 아마 여기서 끊을 겁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로 할 때는 이렇게 끊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그곳에서 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떠한 기회? 볼수 있는 기회. 뭘? The Northern Light. 그 오로라를. 명사 뒤에 투명사 표현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석이 뭔말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아마 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기를 할 거예요. 자, 위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하는 공부하는 친구 이렇게 끊을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렇게 사람 삶을 이렇게요. 이렇게 끊을 거예요. 그리고 병렬구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오늘 나는 말할랍니다. 너에게 어떻게 내가 발견했는지 나의 꿈을 그리고 실현했는지 그것을. 그래가지고 덩어리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병렬구조 4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끊기를 쉽게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친구는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 막연하다라는 느낌은 여러분 엄청나게 깝깝한 느낌입니다. 구구단을 모르고 토악을 계산하는 느낌? 이게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문장의 구조가 보이게 하는 게 바로 구문독해 해석 연습이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제 말이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확인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도요, 우리 영어 교과서 문장을 딱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여기 한세 문장 또는 네 문장 정도를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돼요. 그 해석을 딱 해놓는 것을 참고서를 보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해석이 맞는지. 근데 90점 이하 학생들은 대부분 어쩐다? 해석을 정확하게 못한다. 100% 장담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영어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야, 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본문을 암기한다고 9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문법 공부해야죠. 저는 이 보통의 영어 학원들은 뭐한 달, 두 달, 근데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한달 정도 시험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약 4주 정도의 시험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구문독해를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4주 정도가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니까 이 4주 기간 동안에 문법을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에 시험 대비는 불과 2가입니다, 2가. 1과 2가, 3과 4가, 5과 6과. 이 정도 2가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 2가의 내용 중에서 문법이 나와 있는 문법 내용은 많아봐야 10개예요. 이 4주 동안 이 10개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다. 95% 이상의 학생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전체를 섞어 놨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나오는 기껏 한 10개 정도의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법 내용 나와보다 한 10개인데 이게 10개를 섞어 놔봐야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약 98% 이상의 학생들은 4주 정도의 10개 정도의 문법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범위가 아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는 문법상은 거의 내지 않아요. 1과 2과에서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만 가르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단지 2가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문법이 많을 내야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법이 어쩐다? 문법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요, 중3 교과서 동화 윤정미에 나오는 문장을, 이 본문의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왜 갖다 놨냐고요? 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법 모르고 어떻게 문법 문제를 알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문장인데, 이 본문을 외우면 이게 본문이에요, 원래 문장. 근데 문법상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바꿔놔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놨어요, 이렇게.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 어순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바로 문법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4주 동안 본문을 암기하고 이게 해석이 된다면 이게 어때요? 누구든지 98% 이상의 학생들은 다 맞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쉽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일반 보통의 학생들은 이걸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 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요. 이게 해석이 될 때 그리고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아이들 눈에 이 문법을 모르고 소수령을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이나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수령 문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중요 문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간접 의문문 정도를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암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단어 한두 개 바꾸는 그 정도의 형태예요. 또는 이 간접 의문문은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체라는 문장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4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98% 이상의 학생들이 충분히 잘 맞출 수가. 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90점 이하로 맞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해석 능력이 안 된다. 해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반면에 해석 능력이 되는 친구는 약 4주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학교 교과정에 나오는 문법이나 서술형 문제는 그 4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숙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핵심이.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이 될 때 문법도 잘하고 그 다음에 문장 암기도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